네, 여러분. 출근길입니다. 오늘도 눈이 부었네요. 오늘부터 현미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밥을 싸다가 좋아요. 오늘은, 차가. 지하주차장에서는 맨날 차를 어디 대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. 어제 저녁에 아들 이제 학원에서 한 11시 반쯤 왔거든요. 그 시간에 이제 닭도리탕 해주고 몇 젓가락 먹었더니 또 부었네요. 여전히 블랙박스 소리가 나오기 전에 출근합니다. 오늘은 저희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마지막 교대입니다. 제가 갑자기 가게 두 개를 하게 돼가지고 진짜 갑자기 된 거거든요. 이게 되려고 되는 건지 아주 보름 만에, 보름도 채 안 되게 일이 진행이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을 구할 때 이래저래 공고에서 구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이었어요. 이렇게 인상도 괜찮고 싹싹하고 그리고 되게 웃음이 뭐라 해야 되나, 얼굴에 미소가 항상 가득해가지고 이제 저희 가게에서 일 좀 해보자 그런데 흔쾌히 또 응해주셨어요.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을 못 한다고 했거든요. 오랜 기간을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먼저 빨리 사람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알았다고. 저희가 이제 이분이 10월달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10월, 11월, 12월, 1월달까지 이렇게 봐주셨는데 되게 잘하셨어요. 그 손님들한테도, 손님들도 일하시는 분, 그 밤에 일하는 분 괜찮다, 총각 괜찮다고 얘기 많이 들었고, 남자분이시거든요. 되게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만두세요.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그만두시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 그 점주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저희 가게를 위해서 일해 주셨던 분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나가기보다 잘 돼가지고 나가면 더 좋잖아요. 그죠? 잘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아니 새로운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가실 경우에는 아쉬움도 크죠. 아쉬움도 크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또다시 이제 뭐 직장을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그 자리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. 우리 점주님들은 대신 내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좀 미움이 남겠죠.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저희 마지막 이 근무자님도 꼭 합격하셔가지고 어제 제 혈관을 한번 찌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
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. 그렇지만 집에 가깝기 때문에 손님으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시간 5시 55분이네요. 미리 가줘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.